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포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영입은 단연 1130억 원으로 클럽 레코드를 갈아치운 도미닉 솔랑케 선수의 영입이 아닐까 싶고 워낙에 비싼 이적료 때문에 팬들마다 솔랑케 선수에 대한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충격적이게도 도미닉 솔랑케 선수는 이제 막 한 경기를 치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발목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했고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이 도미닉 솔랑케 선수의 부상 소식에 대해 그야말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 선수는 AFC 본머스에서 총 6시즌을 보내면서 꾸준히 성장해온 선수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본머스에 있는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한 시즌을 제외하면 거의 활약이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재 도미닉 솔랑케 선수의 영입에 대한 토트넘 아스퍼 팬들의 평가나 의견은 상당히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해리케인 선수가 이적한 이후 공격 라인의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줄 만한 선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전방에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지닌 도미닉 솔랑케 선수의 존재는 가격을 떠나 팀 전력에 도움이 되는 영입이라는 부분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렇다 할 센터포워드 파트너가 없어 고생했던 손흥민 선수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영입임에는 분명한데 도미닉 솔랑케 선수는 레스터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토트넘 아스퍼 데뷔전에서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 팬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바로 어제 에버튼전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도미닉 솔랑케는 지난 경기에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경기를 잘 마쳤지만 다음날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어 내일 경기를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발목 부상이었는데 그는 아주 일찍부터 부상을 입었고 누군가가 그의 발목을 넘어뜨렸다. 그것은 단지 그가 언제 돌아오느냐 언제 회복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뿐이고 분명히 우리는 A매치 휴식기도 있다. 도미닉 솔랑케의 부상은 심각하진 않다. 라면서 도미닉 솔랑케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솔랑케 선수의 이적료가 워낙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많은 논란이 되는 영입 선수이고 그런 선수가 한 게임 뛰고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은 토트넘 아스퍼 입장에서는 참으로 허탈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이 도미닉 솔랑케 선수의 부상 소식에 대해 그야말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3경기를 놓쳤고 그중 3분의 1은 이미 우리와 함께 했고 그는 여기 온 지 4초밖에 안 됐다. 진짜 X같네. 난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의 훈련 시스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엔제는 왜 스퍼스 선수들이 항상 부상을 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내 인생에서 도미닉 솔랑케가 부상나겠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이언스 세뇽의 옛날 번호를 주니까 솔랑케가 이렇게 되지. 1130억 원이 낭비되었다. 도미닉 솔랑케는 6월이 되어서야 다시 골을 넣을 것이다. 난 엔제 감독의 시스템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솔랑케는 지난 시즌 이후로 실제로 경기에 출전한 적이 없다. 이 모든 부상은 우연이 아니다. 또한 세트피스와 무능한 수비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클린시티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위 6위권에 오르는데도 얼음을 겪을 것이다. 리치가 클럽을 떠나지 않아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 클럽은 빌어먹을 저주를 받았어. 90분 동안 골키퍼를 향해 직접 슛을 해서 부상을 입었다니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가 없네. 2021년 3월부터 도미닉 솔랑케는 부상으로 인해 3경기를 놓쳤고 2023년 2월 이후로는 한 경기도 놓친 적이 없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장점 중 하나는 그가 항상 몸이 건강하고 본머스 경기에 90% 이상을 뛰었다는 점이라고 그들은 말했었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토트넘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클럽이다. 새로운 영입은 절대적으로 운이 없다. 저주받은 시즌이다. 등등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이 도미닉 솔랑케 선수의 부상 소식에 대해 상당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토트넘 아스퍼 입장에서 도미닉 솔랑케 선수는 클럽 레코드 이적료를 갈아치운 역대급 영입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아직 부상 복귀 후 제대로 된 경기 감각을 쌓지 못한 히샬리송 선수를 통해 도미닉 솔랑케 선수를 급히 대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토트넘 아스퍼가 도미닉 솔랑케 선수가 없는 동안 공백을 잘 메꿔서 무사히 시즌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